자, 우리가 생명이 있다. 생명이 나가면 죽는다. 그러나 생명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런 놀라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뉴 스타트를 할 수 있다.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이 있다면 병 하나 고치는 것은 세 발의 피다. 그렇죠?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다면 못 고치는 병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나에게 그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세상에 죽어있던 썩을 수 있는 계란이 여러분 병아리가 된다는 거 기적 아닙니까? 그런 거를 생명이 할 수 있다. 그 계란에 계란 씨는 속에 있는 그 유전자들의 생명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게 병아리가 되면 몇 년을 가도 안 썩어요. 그렇죠. 자, 생명이 있다. 참으로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예? 정신만 차리면 뭐라고요? 예,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살 수 있다. 여러분의 호랑이는 암이라는 호랑이다. 그러니까 뉴 스타트는 정신 차리자는 겁니다. 아, 정신을 차리면서 그 다음에 뭐를 구비해 가는 거예요? 기본 여건. 그렇죠? 그래서 뉴 스타트라는 것은 기본적 여건을 갖추어가는 겁니다. 기본적 여건을 갖추어야 될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그 기본적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생명이 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을 받으시면서 그 생명이 내 유전자에 가장 왕성하게 생기 넘치게 작용하기 위하여 우리가 뉴스타트라는 그 기본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 말이죠. 건강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물을 마시고 이제 정말 햇빛 그 다음에 절제를 하면서 공기 그 다음에 휴식, 그 다음에 참 생명의 존재를 신뢰하는 것이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 여러분 중에는 자꾸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이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결국 얘기 들어보니 하나님 믿으라는 거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나는 신앙생활을 해본 일이 뭐예요? 없어. 결국 믿으라는 건데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제가 말씀드린 얘기하고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자, 이 믿음이라는 말,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 자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가 믿어야 되겠네. 내가 믿어보지, 그럼.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해. 아시겠죠? 예. 네. 믿음이란 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성경을 보면 믿음은 우리 인간이 예, 내가 믿겠습니다. 이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 은사다. 성령의 은사다. 은사라는 것은 은혜로 주는 선물이라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뭐예요? 자격이 없어도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걸 은사라고 그래요. 사는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다. 여러분,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어떻게, 그럼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자, 그럼 그 말을 잘 좀 우리가 해석을 해봅시다. 그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참 위대한 선물이지만은 아주 고약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의학을 공부해보면, 위약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약효과. 우리 약사님 잘 아실 거예요. 약이 아닌데, 약이라고 믿게 만들면, 그게 효과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약이라도 이게 약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면 먹어도 뭐예요? 효과가 없어요. 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약이라는 물질이 뭐보다 약하다는 얘기요? 믿음보다 약하다는 얘기. 그만큼 믿음은 대단한 거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 병원 치료 아무리 해도 자꾸 좀 좋아진 것 같으나 또 한두 달 지나면 또 악화돼. 또 전이가 돼. 더 커져.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알아봐도,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다가 뉴스타트를 발견한 거예요. 이야, 이렇게 돼 있구나. 하나님의 그 영적 에너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구나. 그 생명이 들어오면 어떤 상황이라도 반전되고 치유될 수 있구나. 이걸 이제 다 깨달았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걸 다 깨닫고 나면, 그래서 이제 희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하면요. 꼭 이 방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예. 네. 야, 자기도 그렇게 암에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하다가 다 실패를 하고,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소변을 자기 소변을 마시면 병이 암이 낫는다고 그래서 그래 가지고 그거를 해 가지고 암이 뭐예요? 낫다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지금 선택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뉴 스타트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오줌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그래서 이 위약 효과란 게 이게 무섭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소변을 마시고 암이 난 사람 있게 없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마셔봐야 안 나요. 그런 거는요,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왜? 그건 뭐에 따라서 다를까? 믿음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도무지 소변을 마셔서 왜 암이 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면 못 믿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해가 안 되고 그럴까?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마셔봐야 안 낫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소변 마시고 낫습니까? 네. 선생님도 해보세요. 그리고 저만 난 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낫고, 그게, 뇌요법 책 보면 헨리 키신저도 낫대.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키신저도 낫다고요. 와. 와, 그거, 정말, 오늘 선생님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 뭐예요? 예? 돈도 안 들어. 그렇죠? 컵만 하나 있으면 돼. 와,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은 그 사람 만난 것을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한 거예요. 유전자 켜지기 시작한 시작.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야, 이런 길이 있었구나. 하고, 그래서, 그게 뭐, 하루에 뭐, 세 번씩, 뭐, 며칠을 먹어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막, 속에서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거 먹으면 뭐예요? 나는 그야. 그 믿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을 수가 뭐예요? 없어요. 아무리 낫다 그래도 글쎄. 그런데 그거를 무작정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낳는 거예요. 왜? 결국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니까? 뜻에 반응하니까 이거 마시면 낳는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소변을 마시고 특히 자기 소변을 자기가 마셔가지고 병이 무슨 병이든지 날 수 있는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없는데도 낫는다고. 이게 인간의 가장 비합리성의 하나입니다. 가능성 없어요. 자, 가능성 없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가능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그거를 소위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그래. 그렇죠? 왜 절대로 가능하지 않는가?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소변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섭취한 그 속에 있는 노폐물들, 우리 몸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콩팥에서 신장에서 걸러냅니다. 그래서 그 걸러낸 것이 이제 방광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배설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변은 배설물입니다. 똥하고 소변은, 그리고 소변은 배설물이에요. 배설물이란 것은 우리 몸에 머물러 있으면 해로워요, 안 해로워요? 해로워요. 그래서 콩팥에 병이 나가지고 배설시킬 수 없게 되면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피 속에 있는 배설물을, 노폐물을 배설하지 못하고 그 노폐물이 피 속에 머물러 있으며 있는 현상을 뭐라 불러요? 뇌독증이라고 부릅니다. 뇌독이 올라가면 사람 죽어요. 예. 네. 그렇죠? 그러면 소변을 먹는다는 것은 뭐 먹는다는 거요? 배설물 곧 뇌독을 먹는 거예요. 독을 먹고 날 수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 그리고 그 이제 그 뇌요법 하는 사람들이 우기는 게 있는데, 어떻게 우기냐면 소변에도 좋은 게 있대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자, 그럼 소변에 좋은 거 있다 치자. 한번 있다고 합시다. 우기니까. 근데 소변에 좋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소위 무슨 고용량 비타민 뭐 치료 뭐 이렇게 하면, 그게 고용량은 우리 몸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용량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초과되는 것은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콩팥에서 적극적으로 배설해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비타민 C를 뭐 1000mg 이렇게 먹으면 대부분 다 소변을 통해서 나와요. 그 소변 통해서 안 나가면 이게 굉장히 이 과잉이 돼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절제 법칙이죠. 적당량만 필요한데 과잉이 들어오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그게 필요가 없어서 배설이 돼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 좋은 그 고용량 비타민을 주사를 맞았으면, 그게 주사를 맞으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피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피를 걸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피를 걸러낸 그 고용량 비타민을 내가 다시 소변을 통해서 다시 마셨다. 그러면 그게 흡수되겠죠? 흡수되면 또 어디로 가요? 피로 들어가죠. 그러면, 그러면 그 소변에 있는 좋은 거라는 게, 피, 결국 소변으로 나온 걸 마셔봐야 또 피로 돌아 갈 텐데, 나오기 전에 병 났지, 와, 한번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 병이 나아요.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믿음. 그래서 믿음은 진짜 참믿음이라는 것은 진리를 믿는 게 참믿음이야. 아시겠죠? 거짓을 믿으면 그건 뭐예요? 거짓 믿음이야. 그래서 모든 것에는 진리가 있고 거짓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참믿음을 낳으면 그 낳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거짓 믿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변을 마셨다. 그런데 나아요. 그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불가능한데 낫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낫는 사람 있다고. 실제로 암이 사라져버려. 그 왜 그럴까요? 불가능한 게 가능해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도저히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무당이, 예? 몸이 공중에 떠서 작두를 타도 발에 아무런 상처가 안 간다. 여러분 보셨잖아. 아프리카의 무당이 뭐예요? 공중에 떠.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 안 해. 그러나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현상은 무선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뭐예요? 지배한다. 과학적 안목은 물리적 에너지밖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적 에너지의 존재는 인정하지 뭐예요?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 영적 에너지가 있으면 모든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러면 여러분, 자, 거짓의 출처는 뭐예요? 그거는 거짓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이에요. 예. 네. 그러면 그 악한 영의 영적 에너지가 나오면 거짓 기적 현상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정리가 됩니까? 예. 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 거짓 영도, 여러분이 그 거짓 영적 에너지를 선택해서 받아들이면, 거짓 영이 여러분의 뇌파를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바꿀 수 있습니다. 응? 왜? 이 영적 에너지. 그러면 거짓 에너지도 여러분의, 이게 생명이 들어온 게 아니라, 거짓 에너지가 여러 가지 장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봅시다. 또, 거짓 영적 에너지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 진선미가 오면 되는데, 지금 이 악령이 이거를 뭐 하고 있어요? 막고 있어요. 그럼 병은 어떻게 하면 낫는 거예요? 이 생명이 와서 악령을 어떻게 물리쳐야 돼? 물리치면 악령이 물러나면 생명이 쫙 가서 이 유전자는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명은 무조건 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뭐요? 이 악령이 막고 있어. 왜? 나는 계속 뭐라 그래? 난 용서할 수 없어. 예. 네. 난 계속 분노하고 있고, 용서 못해. 그런 놈을 내가 어떻게 용서한단 말이야. 이래 쌓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악령은 계속 생기를 막고 있을 수가 있죠. 이래 놓고 여기서 뭐 항암 치료한다고 난리를 핀다, 이 말이에요.
이건 계속 막혀 있는데. 근데 이제 다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이 뉴 스타트를 발견한 거야. 그러면 악령 쪽에서 볼 때는 큰일 난 거야. 왜? 이 사람이 뉴 스타트로 가면 이 사람은 이 악령을 더 이상 선택하지 않을 거라. 그러면 쫓겨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악령이 쫓겨나면 생명이 드디어 딱 막혔던 생기가 쫓겨나면 쫙 가서 이 유전자를 복구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줌을 마시면 왜 나아요? 그건 거짓이야. 여러분. 그래서, 뉴 스타트로 낳는 것은 내가 드디어, 나의 선택이 잘못된 데가 있었구나. 그래서 생명을 선택하고 이 생명이 와서 이 악령을 물리치고 그래서 유전자가 회복이 되는 게 뉴 스타트의 치유인데 내가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오줌을 선택해도 낫나? 그건 왜 그럴까요? 이 악령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 악령이 어떻게 해주면 병이 나아요? 스스로 어떻게? 빠지면 돼. 자. 오줌뿐만 아니라 무당이 구슬하면 병이 낫는다라고 믿고 굿하면 낫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왜 낫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무당도 악령을 믿는 사람이야. 그렇죠? 이것도 지금 악령이야. 그런데 이 환자도 악령을 믿어. 그렇죠? 근데 이제, 무당이 구슬하면 악령이 쫓아낼 수 있다라고 뭐예요? 믿어. 무당이 구슬해서 이 악령을 쫓아낼 수 있어요? 악령이 어떻게 악령을 쫓아내요? 거짓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진리만 쫓아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다 같은 거짓 악령을 믿는 무당이 구슬해서 악한 귀신, 나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 가르침은 그게 진실이요, 거짓이요? 그 거짓이다, 이 말입니다. 아직. 그래서 무당한테 돈 주고 부닥거리를 하면 그 거짓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대로 이 악령이 어떻게 할까? 그래, 내가 잠깐 나가주지. 그래서 악령이 빠져준다 이 말이에요. 빠져주면 이 악령에 막혔던 생기가 어떻게 이제 유전자에 도달할 수 있지요? 그러면 유전자가 회복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짜고 치는 코스톱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뉴스타트도 안 하는데 계속 조건적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네. 어떤 목사님이 안수를 탁 하면 병이 척척 나.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사람 병 낫고 병 나버려. 그럼 그 사람 생각이 달라졌어? 식생활이 달라졌어? 현미밥 먹어? 안 먹어? 운동해? 안 해? 응. 그래도 병 나버려. 그게 바로 이 악령이 나가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귀신이 나가준다. 나가서 돌아댕기다가 물 없는 곳으로 댕기다가 이 사람에게 뭐예요? 다시 와보니 아직도 이 사람 마음속에는 성령이 하나님이 들어와 있지를 뭐예요? 않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 귀신이 다시 가서 일곱 귀신들을 몰고 와가지고 같이 들어가더라. 그러니 나중 상태가 처음 상태보다 뭐예요? 훨씬 나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참 중요한 책입니다. 이런 영적 비밀을 우리들에게 공개해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오줌을 먹어도 날 수 있다는 그 무작정, 그건 과학적으로도 안 맞는 이론인데, 그것마저도 보통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거를 악령은 믿게 해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줌을 먹어도 낫는다는 믿음은 인간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거짓의 영이 뭐예요? 주는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영적 에너지를 믿으면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실은 과학적으로 계란을 병아리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 없어. 그럼 방법이 없어. 뭐가 와야만 돼? 생명이 와야만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과학자들은 왜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설명 들어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 신운에 있는 유전자가 켜져서 결국은 계란 한 개가 병아리 한 마리가 되는지, 왜 되는지, 왜 유전자가 켜지는지 그 설명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그거는 결국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엉뚱한 거 믿으면 여러분 믿음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엉뚱한 것이 진짜 여러분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거짓 믿음 때문에 유전자는 그 뜻에 반응해서 유전자가 일시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가시면 이 세상에 그런 거짓 정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차가 버섯 먹어봐라, 무슨 버섯 먹어봐라. 뭐 먹어봐라. 과학적 설명이 있나? 없어. 그냥 설명하라 그러면 뭐예요? 좋대.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 진리의 영을 받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소변을 마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정말 그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치유가, 소변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 참 대단한 믿음이야. 그거는 인간으로서 믿을 수가 없어. 그러나 믿게 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영의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영이 넣어주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믿음은 우리 인간이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나 이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고 이 생명의 본질은 진선미고 이제 그래서 이러한 이론적인 합리적인 설명을 딱 듣고 야 그러네 그 믿음이 생기면 정말 그 믿음은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은 그거는 진리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진리의 영, 성경을 보면 진리의 영이라는 영이 있고 또는 거짓의 영 또는 다른 말로 미혹의 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미혹의 영들을 우리 한국말로는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악령은 성경적인 용어고 우리 순한국적 성경 없을 때 한국적으로 그런 거짓의 영들을 잡신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잡신. 자, 그래서 이 잡신들로부터의 해방이 필요하대. 그래서 잡신들의 본질은 뭐예요? 진선미의 반대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진실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잡신들은 무슨 짓들, 짓거리들을 해요. 여러분 옛날 궁중사극 보면 나오잖아. 장희빈이 누가 미워 죽겠어? 중전마마가 미워 죽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요게 이제 중전마마야, 요게, 요 인형이. 그러면 뭐요? 쥐를 잡아서 죽여가지고 피를 묻히고 바늘로 찌르고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꼭 참석하는 게 누구요? 무당입니다. 무당 와서 어떻게 해? 잡신님이요. 중전마마가 병들게 해주소.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렇게도 될 수 있다는 거는 누구도 믿어. 중전마마도 믿어. 중전마마도 누가 미운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있도록 다 믿고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그 잡신들의 가르침을 다 옳다고 믿고 있는, 그 거짓을 믿고 있는 사회에서는 한쪽에서 막 이렇게 하면 중전마마가 병 들까 안 들까? 듭니다. 왜? 중전마마도 그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해봐야 돼? 안 돼? 안 돼. 왜?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돼? 우리는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과학적인 이제 이론적인 머리가 발달해가지고 그때 그 시대 이 사고방식하고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게 통하는 곳이 있어. 어디예요? 미개한 지역이야. 아프리카 무슨 하이티 뭐 아직도 그거 하고 있어. 그 사람들이 다 그걸 겁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현재 잡신들은 지금 여러 번 병 났는데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말도 안 되는 거를 뭐예요? 된다고 믿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을 믿으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해가지고 잡신들이 일단 나가주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런 것을 거짓 치유라고 그럽니다. 거짓 치유. 거짓 치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뉴 스타트를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어떤 말기암 환자가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아직도 병 낫기 힘들어. 왜? 이 뉴 스타트의 그 진리가 어떻게 팍 이렇게 안 꽂힌 거야, 아직도. 그런데 뉴 스타트 끝나고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박사님 제가 낫습니다. 제가 기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뭐예요? 무슨 깨달음도 확고한 깨달음도 없다는 걸 내가 잘 아는데 영적으로 확고한 깨달음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저는? 눈빛 보면 알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 보면 알아요. 박사님, 진짜로 뉴스타 잘하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확신이 뭐예요? 없고 박사님의 입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차원에서는 힘든다. 박사님이 진짜로 나올 수 있다는 말을 안 해도 강의를 들어보니까 뭐예요? 이론적으로 그렇게 낫게 돼요? 뭐예요? 있구나. 다라는 그런 진짜 합리적인 믿음이 다. 진리의 영이 오면 그것이 그 믿음이 다 형성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아무 의사도 어떤 병원에서도 어떤 약으로도 낫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샥 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이상구 박사가 보기에는 안 돼. 아직도 멀어서 이 사람은 정말 다시 뉴스타트 와줘 다시 집중해서 강의를 듣고. 와, 정말 그렇구나. 내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내가 집중을 안 했구나. 이런 거를 다 깨닫고, 그렇게 나은 게 아니라, 어정쩡한데, 나버렸어. 여러분.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해? 아하. 이 악령들이 뭐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속이고 있구나. 악령들이 나가주는 거야. 나가주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야, 뭐 암 낫는 거 이거 쉽네.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어? 그래가지고 곧 뭐예요? 어떻게 돼? 뭐 다음에 또 걸리면 요 정도로 뉴스타트하면 또 낫겠네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암이 싹 나다. 그러면 옛날 생활로 휙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뀐 것도 아니고 환경도 바뀐 것도 없고 아무것도 바뀐 거 없는데 악령이 살짝 나가주면 쏙 나버립니다. 그러면 곧 연락이 와요. 한 6개월 내지 1년 후에 재발했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자, 다시 오십시오. 그럼 이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뉴 스타트 해도 재발했는데, 하기는 몰랐어. 안 와요. 참, 그 슬퍼. 그러니까 완전히 악령의 장난에 뭐예요? 속아버린 거예요. 정말 큰 진리를 붙들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뭐예요? 생명,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서 정말
병도 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영생을 얻을 뻔 했는데 그거는 뭐 한 달 만에 낫는 바람에 모든 것이 수포로다. 그것이 바로 악령의 장난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게 그런 현상에 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나는 무엇의 길만을 따라가야 돼?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 돼. 진리의 길. 그냥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야, 뉴 스타트를 한다면, 이거는 지금 어떤 의사도 나를 치유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치유해 주실 수 있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는 별로 믿음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거는 나는 뉴스타트 해봐도 별 볼 일 없겠네. 왜? 나는 믿음이 아직도 안 가. 그러면 그 믿음을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십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가? 요거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제가 미국서 살던 때인데, 제가 미국서 뉴스타트를 할 때, 캘리포니아 산 속에 살았어요. 우리 집이 산에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니까, 이 고양이가 뭘 잡은 것 같아요. 줄을 잡았는지. 고양이가 잡으면 뭐예요? 막, 이렇게 갖고 놀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쥐가 아닌 것 같아. 쥐보다 덩치가 커. 가만 보니까 토끼 새끼야, 토끼 새끼. 토끼 새끼를 잡아가지고 쥐가.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저는 토끼를 좋아하기 때문에 문을 열고 나가서 그 토끼 새끼를 뺏었어요. 그 토끼를 구원했지. 그런데 이 고양이는 토끼 새끼를 안 뺏기려고 저를 핥혔어요. 그래서 쫙 핥혀가지고 피가 흘렀어. 그래서 제가 피 흘리면서 토끼를 구했어. 요게 십자가 얘기다. 아시겠죠? 요게. 토끼는, 그런데 토끼는 뭐예요? 그래서 토끼를 구원해서 피 흘리면서 토끼를 구원해서 내 품에 이렇게 안았는데 이 토끼는 자기가 고양이로부터 해방됐다는 걸 알아 몰라? 몰라. 왜? 고양이로부터 한참 시달렸기 때문에. 그 다 안고 있는데요. 토끼가 바들바들바들바들 뜬다고. 그 요거를 요 토끼를 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믿게 해줘야 돼, 나는. 그게 지금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피 흘리게 해서 여러분들을 이 마귀라는 사단이라는 고양이로부터 이미 구원을 뭐요? 했다, 이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믿어, 안 믿어? 난 아직도 고양이가. 그러면 그거를 믿게 하기 위하여. 믿어야만 토끼는 바들바들 안 떨게 돼.
계속 바들바들 떨고 있으면 토끼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금방 죽어요. 예. 한 시간도 못 가서 죽어버려요. 토끼가 평화를 되찾아야 돼.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토끼가 무엇을 가져야 돼? 아, 이분이 이렇게 피를 흘리고까지 나를 구원하셨구나, 토끼로부터. 나는 살았구나. 이렇게 되면 토끼는 기뻐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분만 떠나지 않고 같이 살면 나는 다시는 토끼한테 사로잡히지, 뭐요? 않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중요해요. 이 믿음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요. 자, 그래서 요 놈 바들바들 떨고 있는 놈을 어떻게 믿게 해요? 이 토끼가. 아, 나는 고양이로부터 구원을 받았구나. 그렇게 믿게 하려면 토끼 지가 지제주로 믿을 수 있어 없어? 믿으려니까. 그러면 믿게 안 믿게? 그러면 이 토끼로 하여금 자기가 고양이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이 진실을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딱 한 가지 있잖아. 딱 한 가지. 이 이상구 박사가 이 토끼에게 뭐요? 사랑을 베풀면 돼. 그 토끼가 쓰다듬어주고 사랑하고 맛있는 거 갖다주고 그러면 뭐예요? 그가 어?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를 사랑하네? 그러면 점점 믿음이 생겨 안 생겨? 그렇죠. 믿음 없는 믿음을 생기게 하는 것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예 믿을게요 이래봐야 소용없단 말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자꾸 믿으라 해요. 그건 안 되는 거야. 믿으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목사님이 자기의 교인들을 믿음을 가지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목사님이 성경책을 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 안 생겨? 아, 이런 분이니까 자기 아들 예수를 그렇게 피 흘리게 해서라도 우리를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게 이제 이해가 가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알 때? 사랑을 알 때. 네.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2부 세미나는 하루에 두 번씩, 예, 네. 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만 공부해요. 그래서, 캬, 그렇군. 와, 이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셔. 이렇게 해서 내 감동을 받으면, 아, 점점 믿음이 생기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현재 교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 아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아닌 경우가 거의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이 믿음이 오락가락 한다고, 어떤 때는 믿는 것 같이 느껴지다가 어떤 때는 뭐요? 안 믿어진다는 것을 또 느끼고. 그러니 불안해요, 안 해요? 불안하니까 이제 기도하는 걸 보면, 하나님, 믿습니다! 이래. 왜 그렇게 믿습니다고 용을 써요?
안 믿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해가지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이 내 속으로 들어오면 자연히 믿어져진다고. 그러니까 뉴스타트에 오셔서 믿습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러나 강의를 들으면서 와, 정말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나을 수가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벌써 뭐가 생긴 것을 의미합니까? 믿음이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은 우리 인간적 차원, 자연적 차원, 물리적 차원을 떠나서 그 위에 뭐예요? 초자연적 차원, 영적인 차원. 내 있는 영적 에너지와 드디어 어떻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영적 에너지가 내 속으로 들어온다면 영적 현상, 초자연적 기적적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뭐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100살이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뭐 90살이야. 생리가 다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아무 이제 힘이 없어. 그때 아들 낳게 해준다. 아브라함이 믿어야 믿어요. 왜? 아브라함은 그때만 해도 믿을 수가 없었어. 왜? 아브라함은 무선적 차원에서만 생각해. 물리적 차원에서만 생각해. 이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영적 차원에 아직 잘 몰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게 안 되는 일을 아들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내가 우리 몸에서 지금 아들이 나올 수 있냐? 임신이 가능하냐? 이건 안 되는 일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차원에서, 인간 차원에서 생각해버린 거야. 그래 놓으니까, 와, 그러면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아들을 하나 만들라는 얘기가 아닌가? 이래가지고, 아들 만드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사라는 불임이니까. 사라의 뭐예요? 여종 하가.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 만들어 봅시다. 해가지고 아들이 하나 나왔어. 그 아들이 누구요? 이스마엘이야. 그 이스마엘 놓고 잘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왔어. 와가지고 내가 아들 준다 그래. 준다 그래.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피식 웃습니다. 어떻게 하고 웃어요? 엎드려 웃습니다. 성경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아들 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웃어요. 웃으면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고개를 들고 하나님, 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 걔 말고, 진짜로 준다고. 자, 그 장면에서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게 돼요. 왜? 아브라함이 웃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뭐라 그랬게? 여러분, 그 하나님도 참 딱한 하나님이요. 이 온 세상에 교인은 단 둘이밖에 없어. 누구하고 누구야?
아브라함 부부밖에 없다고. 그 단 둘이밖에 없는 교인이 믿어줘, 안 믿어줘? 안 믿어줘. 웃는다고. 그럼 이상구가 하나님 곁에서 뭐라 그랬게? 못 믿겠으면 잡으라. 저 잘 믿는 놈 다시 골라야 되겠다.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웃는구나. 응? 그런데 내가 뭐라 그런지 하면요, 성경에 보면 내가 내년 이맘때 다시 정녕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정녕. 그 못 믿는 아브라함, 피식 웃는 아브라함을 하나도 꾸짖지도 않고 뭐라 그래? 진짜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막 감격한 거야. 이렇게 믿지도 않고 피식 웃는 자기까지도 어떻게? 그 하나님 표정을 보니까 꼭 줄게.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 순간부터 유전자가 뭐예요? 켜지기. 아시겠죠? 그래서 놀라운 영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두 번째 교인, 그래, 네 안에 사라는 어딨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을 줬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감동을, 그 사랑의 감동을 받아서 믿음을 받은 거예요. 그 사라는 어딨냐? 그러니까 저기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근데 장막으로 가까이 가. 그래서 하나님이 장막 바깥에서, 예, 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제 사라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또다시 뭐요? 정녕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뭐예요? 속으로 웃고. 참 하나님 따분한 하나님이요. 교인 둘이밖에 없는데 말만 하면 웃어. 안 믿어.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아들을 가지는 낙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라는 하나님은 장막 바깥에 있으니까 자기가 장막 안에서 그것도 겉으로 웃은 게 아니라 뭐예요? 속으로 웃었으니까 하나님의 알 리가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정도로 유치하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속으로 웃었으니까 하나님 안 봤으니까. 자. 그 정도는 속으로 웃은 그 정도는 알아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저는 이 말도 참 좋아요.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건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아브라함에 이르시게 되란 말을 제가 왜 좋아하는 줄 알아요? 제가 하나님 곁에 서면요,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뭐라고 하게? 사라 인연 너 나와봐. 직격탄이에요. 왜 웃었어? 내가 모를 줄 알아? 하나님은 사라에게 네가 속으로 웃은 건 나 다 안다라는 말을 사라한테 직접 하시지 않고 누구한테 해? 간접적으로 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그 성격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게 아름다운 거래요. 이렇게 이런 말이 다 성경에는 있을 수 있대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라 쪽에서 볼 때는 자기가 웃기는 웃었는데 아 나보고 나와 웃었냐면 웃었는데 따지지도 않고 그런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14절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게 있겠다. 네가 웃었는데 내가 못할 게 있겠냐? 여러분 이거 정말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못 믿으면 잡부자. 계획 취소.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 그렇죠? 안 믿어? 그럼 오케이. 그럼 관두지 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으로 이 인간이 자기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믿음이 생기도록 노력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응? 그렇죠? 자,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인데 못할 일이 있겠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 여러분이 사라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요 순간에 사라라면 그렇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웃고 뭐 믿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라고 하면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사라 인연 좀 보소.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며 가로되 뭐요? 사라 경상도 여자를 합시다. 장막문을 턱 열고 나오면서 감사는커녕 뭐라 그래요? 지가 안 웃었는데 얘. 제가 하는 것에서 막 그 자리에서 뭐예요? 얘 인연. 이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억장이 무너지겠죠, 그렇죠? 지금 감사를 해야 될 판인데 안 웃었대. 그 이 사라는 어떤 여자예요? 저는 이 사라가 하는 짓을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 참 힘들었겠다. 네. 그렇죠? 이런 여자 데리고 살면 이거 힘들지 않겠어요? 하나님한테도 이렇게 대든다고 웃어놓고도 뭐요? 안 웃었다 하면서 이런데 남편한테는 어떻게 했겠어? 이 성질이 아주 뭐요? 못된 여자야 보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을까 안 많을까? 큰 스트레스 많겠지. 그럼 유전자 다 꺼지겠죠. 그러니까 이거 임신이 안 되는 것 같아, 내 생각에. 예. 이 성경은 딱 한마디만 가지고 딱 봐도 그 상황이 설명이 쫙 돼요. 예. 내가 웃지 않냐. 제가 하는 것 같아서. 인연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거. 아,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 말을 여러분이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이상구가 하나님이었다면 뭐라 그랬게? 아니라, 네가 웃었잖아, 이년아.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게? 그 거짓말하고 뻔뻔스럽게 얼굴에 철판 깔고 하나님한테 대드는
그 딸이 그래도 사랑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할게? 그 사라를 쳐다보면서, 사라야, 웃었다고. 웃었잖아. 사라가 거기에 녹아버렸어. 네? 박수! 그래서 믿음이 생길 거예요, 사람도. 그래서 두 사람이 사랑을 이렇게, 아브라함이 옆에서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착한 여자들이라도 자꾸 자기 잘못을 남편에게 무조건 뒤집어 씌우는 버릇이 있습니다. 알겠죠? 예. 예. 착하다. 예.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은 참 억울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남자들이 힘도 세고 몸집도 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보다 오래 못 살아. 예. 왜? 맨날 다 뒤집어 씌우니까. 예. 찔리긴 찔려요. 네. 그건 뭐 보편적인 것 같아요. 네. 보편적. 그래서 남자들은 각오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한테 뒤집어 씌울 수가 없어요. 왜? 뒤집어 씌워 놓으면 덜어 누우니까. 막 아파버리니까. 우리는 맷집이 좋아가지고 맨날 뒤집어 쓰고 또 덜어 누우면 또 창피하잖아, 우리는 또. 덜어 눕지도 못하고 그러면 술만 마시고 말이야. 그럼 몸은 망가뜨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살아야. 네가 웃었잖아. 제가 어떻게 이런 걸 깨달았게? 이거는 이론적으로 깨달을 수는 없어요. 이런 것이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왜? 제가 어떻게 깨달았냐면, 제가 우리 막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새빨간 거짓말을 할 때 거짓말이야! 하지 않고 뭘 어떻게 해요?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 몰래가지고 사랑 앞에는 다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의 삶은 이런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하고 살 때 생명이 풍성하게 공급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삭이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상징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믿음, 나는 교회를 안 댕겼기 때문에 신앙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반 뉴스타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솔직히 말해서 나는 교회를 오래 댕겨서 믿음이 좋아라는 사람이 오히려 더 믿음이 없는 수가 크답니다. 왜? 그 믿음은 결국 뭐예요?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었다. 그렇죠? 즉,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토대로 한 믿음이었지. 무조건적 사랑.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모르고 믿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린다는 말, 정신. 정신도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게 정신할 때 정자입니다. 신은 무슨 신자예요? 하나님이란 신자예요, 여러분. 정신. 놀랬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라? 정신이야. 이 정자가 놀라운 글자입니다. 정자는 최고로 좋은, 너무나 부드러운, 여러분, 정미소. 그렇죠? 정미하는 쌀을 가루로 만들어. 그래서 가장 훅 불면 바람에 날릴 정도로 부드러운 상태를 정이라 그래. 그리고 정은 깨끗하다는 뜻이야. 깨끗하고 부드럽고 정성스러운 것을 정이라 그래. 그래서 정성할 때 정자. 그러니까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라? 부드럽고 깨끗하고 정성스럽고 그 다음에 가장 총명한 그런 뜻을 가진 정자예요. 그래서 그런 신이면 누구요? 아주 매몰차고 소리치고 웃었잖아!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부드럽다, 이 말이야. 그리고 정성스럽게 나를 끌려고 한대. 예.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누구겠소? 그 신은 조건적 사랑의 신이겠소? 무조건적 사랑의 신이겠소? 무조건적. 그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러 오신, 실제로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신,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는, 앞으로는 정신이라고 그러지 말고 정신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정신님이 있고 잡신놈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잡신을 선택해서 고통을 받지 말고, 정신을 선택하라는 말이 우리 한국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정신 차리면 정신 차리라. 그래서 뉴 스타트는 결국은 알고 보니까 정신 차리는 것이 바로 뉴 스타트구나. 네. 그래서 이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 어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우리는 살아날 수 뭐요? 있다!